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하는 영상의 자료와 무료 추천 종목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여 줍니다. 그러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의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AP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교육 영상에 대한 강의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보충 자료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세훈 팀장님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 영상에 관한 보충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위쪽에 라이브라고 깜빡거리고 있는 카테고리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7시 31분부터 실시간 댓글 리딩을 시작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먼저 미국 증시부터 오늘 시황까지 설명을 하고 있으며, 9시경부터는 이제 종목 추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제약과 SJM, 대한항공우가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580원의 기준에 매수 사인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1차 목표가로는 6,025원, 손절가로는 5,625원으로 대응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추천 종목들이 목표가에 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리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서 보조지표인 볼린저 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이제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이동평균 값을 계산하여 이동평균 편차의 적정 배수만큼 더한 값을 상한선으로 빼준 값을 하한선으로 정합니다. 주가는 상하한선을 경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볼린저 밴드의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하한선의 간격의 폭이 좁아지게 되면은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면 밴드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그만큼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밴드 밖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현 추세의 지속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밴드 안에 형성된 정점과 저점은 밴드 밖에서 형성된 정점과 저점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곧 추세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밴드의 이제 등락폭이 좁아질수록 주가의 변화 가능성은 높아지며 또한 좁은 등락폭 안에서 장기간 머물수록 주가의 변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이제 볼린저 밴드의 이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중심선 밑에 있다가 상한선, 하한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중심선을 양봉으로 돌파할 때를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던 주가가 중심선을 이탈할 때 상한선, 하한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중심선을 음봉으로 이탈할 때 매도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차트인데요. 이렇게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이는 지점인데 이제 이 중심선을 양봉의 캔들이 돌파하면서 상승했을 때 이제 매수 관점의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시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일 때 중심선과 가까워졌을 때이 중심선을 음봉이 뚫고 이탈했을 때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S 베어링의 차트인데요. 이것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점에 중심선을 양봉으로 돌파 상승하였을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이렇게 또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이 모이는 쪽에서 중심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이탈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제 상한선을 위로 캔들이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추세 변화 신호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한선에 캔들이 걸려 있으면은 이제 추세 전환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전환 신호로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사인을 보조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볼린저 밴드에 대한 분석으로 오늘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차트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 지표 추가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볼린저 밴드 지표가 추가되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매수하거나 매매할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가지고 참고해서 매매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에 대해 교육을 해보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